네, 현대차 주주총회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 로봇 다리가요, 주총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또 입구에 주주들이 몰리자 좀 지나가겠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웃음 짓게 했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건요, 현대차가 추진하는 로보틱스에 대한 주주의 이해도와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뭐 로봇, 도심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수소 비전 등 폭넓은 영역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주도에 나서고 있죠. 이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로봇 시장인데 테슬라도 지난해 8월 테슬라봇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차만 팔지 않는 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요.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의 로봇 전쟁이 펼쳐지는 셈이죠. 로봇의 진심인 현대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 네. 이야기인데 또 이런 분석들을 보니까 로보틱스 분야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좀 한 수위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 테슬라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 자율주행 레벨 5에 대한 도달이 누가 먼저 빨리 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현대차가 자동차,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미래차 기술에 전기차도 있겠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레벨 3, 레벨 4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레벨 5에 대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도 어찌 보면 진보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 부족한 자동차의 어떤 진보 기술을 어디서 가져냐면은 로봇에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차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차가 보슨 다이내믹스를 결국 인수한 이유, 보슨 다이내믹스는 구글도 인수했었고 소프트뱅크도 인수했었지만 결국 포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 보슨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율수행.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뉴스 같은데 보게 되면은 보슨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 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스스로 막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예. 자율수행 기술이거든요. 뒤에서 우리가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기술이 로봇 기술인데 이 결국 자율수행은 어디와 연결되냐면은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란지 그리고 이 도로에 어떤 많은 상황들을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면 판단하면서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술을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보슨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 기술 쪽에서 우리가 너희보다 앞서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 관련돼서는 아마 이 방향이 여러 갈래로 아마 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AI와 메타버스 뭐 이미 공개가 됐지만 AI와 메타버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그리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방향이 다르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 2022에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 보였던 서비스 로봇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AI 인간, 인공인간 요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있는 AI 인간이 아니라 홀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난 영화가 지금 레지던트 이블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밀라 요비치가 예. 그 해자대에 들어가서 홀로그램의 소녀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인공인간이 그런 기술로 갈 거거든요. 공상과학이 지금 현실로 네. 근데 삼성전자가 홀로그램 예. 기술을 지금 개발했어요. 네. 근데 이걸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홀로그램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최상위였던 접목은 인공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인간. 그러면 이 사이버인간을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2D로 보는 게 아니라 3D라든지 4D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홀로그램 기술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로봇 기술을 진화를 시킬 거고 그리고 이 홀로그램 인간이 가상 인간에 또 AI라는 기술을 또 접목시키게 되면서 또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이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워요. 같은 로봇 분야라고 네. 하더라도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네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AI 기술인지 홀로그램 기술 상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데 나중에 저희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좀 네, 드는데 지켜야죠. 뭐 어쨌든 여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쪽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갈 건데 예.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모셔널이라는 합작법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지금 4거든요. 4인데 지금 이게 로봇 택시 그러니까 이 레벨 4 기술을 통해서 이제 로봇 택시는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보택시 같은 게 레벨4인데 레벨4에서 앞으로 당연히 이기지만 레벨5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애플카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레벨5 쪽으로 이제 계속 진보를 할 건데 그 속에서 어쨌든 현대차가 우리가 좀 더 빨리 가고 있다. 우리 기술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들을 현대 그 이번에 주총에서 조금은 이제 과시를 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휴림 로봇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아마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자체 로봇 달이라는 이 로봇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서비스형 로봇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서비스형 로봇과 연관성이 있는 휴림 로봇이 오늘 24%, 25%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로봇주들도 지금 오늘 장에서 그래도 상승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상대적으로 휴림 로봇이 굉장한 급등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대차와 엮여서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나요? 현대차와 엮여있다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로봇 쪽으로의 다리를 공개했다는 점. 아마 이것 때문에 테마로 제가 볼 땐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회성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로봇 기술을 공개하냐에 따라서 아마 관련된 그 관련주들이 어떤 엇갈림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유진 로봇이라든지 휴림 로봇 같은 이런 로봇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자율주행에서 부각이 되게 되면은 또 그와 관련된 뭐 지금 갑자기 기업이 생각이 나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될 거고 아마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은 달리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이 로봇 시장을 진출할 때 어떤 섹터로 나아갈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해보고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